우리 신은요, 사람들한테 선물을 줄 때는 항상 문제를 한 가지씩 준대요. 네.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? 아, 네. 네. 그러니까 그 시련과 고통을 같이 주면서 이 시련과 고통을 잘 이겨낸 사람한테는 커다란 선물이 오는데 그것을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이겨낼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한테는 그 선물이 선물로 오질 않는 거죠. 네.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, 지금은.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겪을 때는 이것이 참 힘들고 정말 괴로웠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한 일들을 제가 겪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또 많은 내공도 쌓을 수 있지 않았나.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. 생각을 바꾸면 나쁜 것도 좋게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무슨 무엇 때문에 제가 마음고생을 했냐. 여러분들도 다 이제 뭐 겪는 일들이에요. 보통 이제 결혼해서 주부들이 겪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속상했었는데 결정적으로 남편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를 한다고. 네. 그러면 다들 왜 그 온전하게 잘 못하잖아요. 네.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번 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. 네. 그런데 결정적으로 아이가 저희 작은 아이가 이제 4살 되던 해에 정말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전 재산을 다 날리는 이제 네,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화병과 불면증 또 우울증을 겪게 되었어요. 정말 물론 이제 집이 뭐 다 날아간 상황은 아니고 이제 살 집은 있었지만 얼마나 그 정말 속상하겠어요. 근데 너무나 그게 깊어서 밤이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. 그렇죠? 잠을 못 자고 막 속상하고 막 화가 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. 근데 그렇게만 살 수가 없는 게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병이 나겠더라고요. 그리고 또 저 혼자 같으면은 또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또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. 근데 엄마는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도 엄마는 강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안 되겠다. 이렇게 살다간 안 되겠다. 우리 아이들한테는 마음 아프게 해주지 말아야지 해서 제가 어떻게 했냐 하면 어떠한 힘든 일에 닥쳤을 때 여러분 그걸 이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든 어떤 일에 몰입하는 겁니다. 근데 뭐 그 당시에 제가 저는 이제 뭐 결혼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나가서 일하고 이러는 건 잘 못해요.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 아이들을 잘 키우는 거고 내가 건강한 것이다.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우리 가족은 다 힘들어진다. 더 힘들어진다. 그래서 제가 택한 것은 이제 집에서 있을 때는 책을 보고 책을 몰입하면 잊을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처음부터 책을 좋아한 건 아니고요. 소설책부터 읽고 이러다 보니까 뭐 중국의 역사 소설은 웬만한 건 다 읽은 것 같아요. 예. 그렇게 읽으면서 삶의 지혜도 깨닫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매일매일 또 산을 다니기 시작했어요. 산에 가면은 왠지 모를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. 이 세상 일을 다 잊어버릴 수가 있고 자연 속에 동화가 돼가지고 그 사색을 하면서 그 순간만이라도 마음이 편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